유튜버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자신의 논문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한 윤지선 교수가 논문 철회 통보를 받은 것의 부당함을 토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 잡지에 논문 관음증의 발생학을 게재하며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보땡 하이루의 합성어라며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었죠. 이에 보겸은 보이루가 보겸 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윤 교수 등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윤지선 교수 또한 당당히 맞대응하겠다며 맞섰었죠. 하지만 이후 지난달 7일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심의 결과 해당 논문 철회 및 해당 저자의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를 포함한 관리 지침상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소관기관인 철학연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죠. 이에 지난달 31일 윤지선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논문 관음증의 발생학이 논문 철회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선 교수는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문제적 현재를 기록한 대가로 그 고난의 역경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미래는 여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한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학계, 언론, 정치가 전방위적으로 21세기 시대적 금서인 마냥 제 논문을 취급하며 강제 퇴출과 중징계 압박을 행사하려 한다라고 적었죠. 이어 하지만 이 논문은 현대사회 속 여성 혐오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디지털 성범죄 시스템의 가해자 발생 과정을 면밀히 탐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지선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적이고 잔악해지는 디지털 성착취 시스템을 진단, 폭로하는 매우 유효한 이론적인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침묵시키려 하고 억압하려 드는 거냐? 우리 사회 속 디지털 성착취의 가해자의 사회문화적 발생 과정을 감히 폭로한 학자는 그 누구도 정시하고 싶어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죄로 처단당해야 하는 거냐? 라고 호소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애초에 여초 사이트 댓글을 인용하는 게 논문이냐? 편향성 심각하게 우려되는데 피해망상증에 걸린 페미 교수 개소리 씨부린 게 논문이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